안녕하세요. 미적 수학 총정리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발표할 박원아입니다. 이제 2022-2024 26학번 융합전자공학부 박원아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첫 번째 적분, 두 번째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세 번째 함수의 적분입니다. 첫 번째 적분은 수학에서의 적분은 변이, 면적, 부피 및 극소 데이터를 결합하여 발생 하는 기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함수의 숫자를 할당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함수에 관한 계산법입니다. 적분의 종류로 넘어가 보자면 적분의 종류는 리만과 르베그 적분 총두 가지의 적분의 종류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리만 적분은 베른하르트 리만이 정의한 것으로 리만 적분은 닫힌 구간의 정의된 실수가 함수의 적분의 종류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특징이고 르베그 적분은 일반적인 측도 공간 위에 정의될 수 있는 적분입니다. 르베그 적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요런 식으로 거북이 등딱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적분이 이제 실생활에 사용된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에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CT와 도로가 대표적으로 제가 찾은 예시인데요. CT에는 인체 X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쏜후 인체에 통과한 X선의 강도가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측정하여 3차원 영상을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적분이 사용됩니다. 도로를 만드는 데에는 최적화된 도로의 계획의 높이, 운반 거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루토 곡선을 이용하게 합니다. 이런 육토곡선에서 적분이 사용됩니다. 도로를 만들 땐. 두 번째,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은 수학의 한 분야로 극한함수, 미분, 적분, 구분한 급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미분은 도함수라는 정의역에서 미소한 차이에 대한 함수값을 차이값을 비로 구합니다. 그 값은 곡선의 기울기를 해석하고 또 넓이, 부피, 길이 등은 곡선으로 제한됩니다. 미적분학의 증명 1, 2입니다. 미적분학의 증명 1은 미분, 적분을 서로 연관시킨 두 개의 정리 중첫 번째인데,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이라는 정리를 나타낼 수 있으니고, 두 번째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증명 첫 번째는 함수 f가 a와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인테그랄 axf 괄호 t 괄호 닫고 dt는 a, b에서 연속, a, b에서 미분 가능, f' x는 fx이다. 그리고 증명 두 번째는 f가 a, b에서 연속이고 함수 f가 f를 임의 부정적분이면 인테그랄 a, b, f 괄호 t dt는 f 괄호 b 마이너스 f 괄호 a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 중 사인입니다. 인테그랄 사인 ax dx는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 더하기 c로 적분되고 인테그랄 x 사인 제곱 ax dx는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4a분의 x 사인 2ax 마이너스 8a 제곱 분의 1 코사인 2a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적분 중 코사인은 인테그랄 코사인 세제곱 x dx는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dx는 인테그랄 괄호 마이너스 괄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인테그랄 닫고 아니 괄호 닫고 코사인 x dx t는 사인 x로 지환하면 dx분의 dt는 코사인 x dx는 코사인 x분의 1 d 코사인 x 분의 1 dt가 됩니다. 인테그랄 코사인 세제곱 x dx는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dx는 인테그랄 괄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괄호 닫고 코사인 x dx가 되고 이걸 또 계산해주면 인테그랄 괄호 1 마이너스 t 제곱 괄호 닫고 dt는 인테그랄 괄호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 괄호 닫고 dt가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더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제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c가 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세제곱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c로 됩니다. 마지막 삼각함수의 적분 중 탄젠트입니다. 인테그랄 탄젠트 ax dx에서 치환을 하면 t는 ax가 되고 그걸 또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해서 dx분의 dt는 a, dx는 a분의 1 dt가 됩니다. 이걸 이제 사용해서 계산해 보면 인테그랄 탄젠트 ax dx는 a분의 1, 인테그랄 탄젠트 t dt는 마이너스 a분의 1, 로그 자연 로그 함수 절대값 코사인 t분의 절대값 코사인 t 더하기 c를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자연 로그 코사인 절대값 코사인 ax 더하기 c가 됩니다. 끝입니다.